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틀란타 한인회에서는 오는 저기 5월 27일 날 스톤 마운틴 골프장에서 아틀란타 한인회 이민 50주년 홍보 및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행사위원장, 진행위원장들께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의 준비가 잘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 골프 대회를 좀 홍보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틀란타에서 많은 골퍼들이 참여해서 또 우리 애틀란타 한인회 이민 50주년을 같이 축하해주고 또 기금 마련하는데 큰 그런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금 마련에 많이 스폰서를 써주시면은 저희 아틀란타 한인회가 또 50주년 행사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하나요? 아니면 예, 질의 응답하세요. 지금 참여 예상 인원이 몇명 정도 예상하세요? 2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그 저기 본인 소개 좀 해주시면. 맨 처음에.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인회 이민 50주년 골프대회 진행위원장을 맡은 레이먼드 신이라고 합니다. 네, 요번에 행사 규모 할때 참여 인원이 250명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스톤 마운틴 골프장에 250명 지금 예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골프장 측에서 250명 진행이 원활하게 되게끔 지금 협조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5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5월 20일까지 사전 예약제로 전원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250명이라고 정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아니면 그냥 예상 때문에 그러나요? 뭐 진행? 250명이 36홀 코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고요. 지금 이민 50주년 기념해가지고 가장 큰 인원으로 우리가 행사를 한번 치러보기 위해서 그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또 뭐. 행사에 관해서 그 외에 그 부대 행사가 있어요. 뭐 연예인 자선 골프 이거를 뺐네. 네. 우리 그 이름은. 그 저기 그 어떤 분들이 오는지 좀 네. 본인 소개 좀 그 해주시면. 자선 골프 네. 얘기를 하고. 뭐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주시면. 예. 네, 본인 소개와 함께 이번에 그 연예인 골프 대회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사위원장 석일자입니다. 아, 이번에 250명 규모인데요. 우리 애틀랜타 회장님 또 타이틀을 걸고 회장님 배로 처음 진행되는 만큼 저희 한국에서 연예인 분들 한네분 정도 초청했습니다. 아시죠? 잘 옛날 하는 날에 부르신 김세화 가수하고요. 방패! 예, 지씨 아줌마 지영옥 씨랑 그리고 개그맨 정진수 씨랑 그리고 트로트 가수 서인아 씨가 이렇게 네분 오셔서 우리 골프대회도 같이 참여하시고요. 2부 시상식과 만찬에도 함께 하셔서 아무래도 분위기가 훨씬 더 따뜻하고 그 재밌고 그리고 흥미로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청하려고 했었던 분들하고 좀 이게 달라졌네요. 예. 아, 처음에는 이제 박미선 씨랑 뭐 안본숙 씨가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중간에 뭐 다른 방송 스케줄이 생기는 바람에 너무너무 회장님께도 죄송하고, 우리 애틀란타 교민들한테도 너무 죄송한 마음을 전했고요. 나중에 10월 달에 코리아 페스티벌 때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뵀으면 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마무리 하시는 멘트로 뭐 한인 동포사회 많이 참여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면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번 첫 번째로 열리는 한인회장배 연예인 자선 초청 골프대회로 저희가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그동안에 많은 골프대회가 있었지만은 저는 이 한인회장 골프대회를 매년 아틀란타에서 제일 권위 있는 대회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틀란타에서 골퍼들의 우열을 가리는 진정한 챔피언을 만드는
한인의 장백 골프대회를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또 매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애틀란타 한인의 이민 50주년 겹쳐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진짜 명실상부한 애틀란타에서 제일 권위 있는 그런 골프대회로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틀란타 한인의 이민 50주년 이 홍보 및 기금 마련대로 명칭을 붙였는데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대회에 최대한 애틀란타 골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성황을 이뤄주시면은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요번에 이 한인의 장백 골프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번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행사 예산이? 행사 예산이 지금 저희가 그 자선 골프대회로 하기 때문에 지금 참가비는 100불씩 해가지고 한 250명 정도 저희가 뭐 맥시멈 250명 잡았지만은 그래도 한 저희가 개런티를 한 200명을 골프장 측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불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특히 그 한국 왕복 비행기 표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고 또 각조 1, 2, 3등 이렇게 그 시상식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품 상품 및 뭐 모두 행사 비용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한 4만 불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가비가 100불이잖아요. 그러면 250명 다 와도 한 2만 5천 불 되는데 이번에 연예인들 네 분 오시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또 추가로 드는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인사회에서 후원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후원하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골프 대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셔서 알지만은 그 홀 스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홀 스폰서를 해가지고 지금 500불부터 시작해갖고 그래갖고 그 이제 그 스폰서들의 그 홀마다 그 얏 그 세일 그 아 홀마다 그 이 꽂는 거 있죠? 푯말을 꽂아서 그 참가하시는 분들의 그 후원 내역을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제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한 두 군데에서 한 2천 불을 받아왔어요. 어저께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게 이제 도메인 옆에 김홍호 회장님이 어제 이제 볼 스폰서로 한 천 불 해주셨고 영스 트레이딩 그 오영록 회장님이 어제 홀 스폰서로 한 첨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저께 그 임원회의를 통해서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한인사회에 홀 스폰서를 많이 좀 모집을 해서 그 후원금을 받으면은 이번 대회 하는 데는 그 예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거는 어쨌거나 이제 한인회 이민 50주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골프 대회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꼈는데 인원 숫자 동원에는 좀 뭐 큰 무리 없겠어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그 할 때는 그 고려를 좀 해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예인들 스케줄을 좀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나왔어요. 뭐 한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가 중요해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그 메모리얼 데이가 큰 이제 휴가철의 시작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또 의외로 제가 이제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연휴 때 골프장에 가보면 오히려 한국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물론 그 외지로 타지로 이렇게 놀러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의외로 그것도 그냥 그 여기 한인사회에 남아서 이 골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단체별로 아니면은 이제 그 각 아는 개인별로 해갖고 최대한 그 인원이 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런 연휴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그 아틀란타에서 골프 대회를 하면 130명에서 140명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참가를 하시고요.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아틀란타 골프협회에서 주최하는 피치컵 오픈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230명을 전원 예약제로 소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 자선골프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한인들만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쪽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다문화 혹은 또 주류사회 쪽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